당황 효능과 부작용. 당황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레의 노란색을 담당하고 있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향신료로 현재는 특유의 향으로 세계적인 향신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과학계에서는 소량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황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황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염증 치료.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근육이나 관절염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강황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혈중 염증 인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 건강.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간염을 가진 환자들은 밀크시슬 제품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 강황도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간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황은 빌리루빈과 담즙의 생성을 도와서 간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고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 덕분에 간의 손상을 막아주고 재생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효능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위장 보호.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좋은데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의산 분비를 조절해주는 히스타민 E 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산 과다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강황은 혈중 지질을 낮추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면서 혈관 내피전구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질환과 암을 막아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부작용. 일반적인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한 건강식품의 경우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 방지제나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효능은 대부분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 때문인데 지나치게 과장된 연구라는 의견도 많은데 아직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연구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